안녕하세요. 별상도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닭띠를 보면 20살의 개유생의 닭띠 이분들이 이제는 28이면은 거진이 이제 산업전선에서 제 인생을 위해서 이제 직장 문제인지 모든 진로 문제가 잡혀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인생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몸살이 올해 하반기도 역시 뚜렷한 게 없다. 해결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기운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인생의 몸살을 앓아야 내년에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제 이성의 문제도 올해는 그렇게 뭐 내 사람이다, 내 여자다, 우리 결혼해서 가정까지 갖고 같이 가자 이런 연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서른자가 돼야지 진짜 연법에 좋은 인연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 만나는 연법이 진짜 끝까지 가도 후회 없는 연법이야. 서로 간에 도움을 줘서 멋진 가정,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연법이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나이에 이성관계는 너무 급하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성급하게 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마흔의 신유생의 우리 닭띠분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제 평범하게 마흔자니까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전선 열심히 뛰는 분들이고요. 또 한참 부부가 맞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요. 마흔다섯, 마흔일곱이 돼야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도 굉장히 많은 사주고요. 직장의 운은 길지 않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의 운은 제가 볼 때는 거진 보편적으로 45, 47, 5년에서 7년 정도가 다 남지 않았을까. 그 뒤로는 사업가로 전향해서 그걸로 인생이 바뀌어서 성공할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직장의 운은 사주에 그렇게 길은 운은 아니다. 올해 마흔에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만 잘 지켜가시면 내년에 분명히 이분들은 좋은 대박이 나고 또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좋은 또 인생이 바뀌고 그런 구도니까 문서도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쉬운 두 살의 닭띠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분들은 영업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좀 생각만큼 못 이뤘다면 하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확 좋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분들은 그렇게 좋은 분들은 없고요. 평범하지 않으면 좀 나쁜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은 역시 우리 닭 총털어서 우리 이제 닭띠분들이 올해 기운만 잘 넘어가면 내년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내년은 또 우리 닭띠의 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64살의 정유생의 우리 이제 닭띠분들 굉장히 이분들이 기운이 솔직히 안 좋아요. 네, 이분들 얘기하려고 지금 마음이 이제 무거운데 건강 문제라든지 사고수라든지 아까 이제 그런 문제 또 관제수가 좀 있어요. 가정적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의 부부의 이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몸져 누우라는 사주야. 그만큼 이제 정유생에 저는 이분들이 빨리 올해 하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 기운은 최악의 하반기다. 그냥 우박이 쏟아서 마치는 형국이고요. 비만 내리는 날이고 이렇게 흐린 날만 있지 갯날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려야만 이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조심해서 넘어가야 나쁜 일이 없고 잘 좋은 일만 있게 지킬 것 같아서 어둡게 말씀해 드리는데 사람을 위한 관제수예요. 남한테 생각나는 거 쉽게 뭐 지인이 뭐 명예를 빌려야 한다든지 했다가 그게 바로 관제수니까 조심해라. 또 을유생의 우리 76살의 우리 이제 이분들은 그냥 무탈하게 순탄하게 가고요. 또 이제 좋은 면은 이분들은 또 평범한 것 대신 만약에 이제 건강으로 좀 우환이 있었다면은 올해 다 치유가 돼서 낫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활기차게 다시 이제 탄력 받아서 열심히 한 만큼 또 소득을 얻으라는 형국이고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사주고요. 또 자식들도 기쁜 소식이 있다. 자식이 무엇이 잘 되는 건지 딸이 잘 되는 건지 아들이 잘 되는 건지 사이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좋은 걸 자식으로 인해서 경사 또 손주리라는 기쁨 이런 걸 이제 누리고 살라는 운이고요. 그래서 아까 안 좋은 기운만 조금만 비켜가면 기운은 너무나 좋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해 열심히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